숨 좀 쉬려고 나왔는데 오늘 어디로 간다고? 삼각지 몽탄. 삼각지 몽탄? 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먹으러 갈... 소갈비랑 삼겹살. 소갈비랑 삼겹살? 네. 그럼 어찌됐든 오늘은 고기 종류네? 응. 몽탄 말고 몽탄이죠? 네. 네. 용산 공원을 거쳐서 삼각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이라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원효대교 쪽으로 2분간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뭔가 되게 큰데?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기다리시면 4시간 반 이상 소요되세요. 4시간 기다려요. 4시간 반 이상. 거의 마감대쯤 들어가요. 4시간 반? 4시간 반 기다려요. 10시 전으로 입장 가능하세요. 우와, 꿈인가? 이건 꿈을 태워버려서 몽탄인가? 자, 일단 오늘 온 거 몽탄을 못 가고 안녕하십니까. 맛집 체험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몽탄 대신 모두 세계를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요즘 시국에는 어디서든지 열체크는 기본인 듯 합니다. 이곳은 입장하기 전에 열체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열체대입니다. 소매 한 번만. 네. 메뉴판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대부분의 가격은 보통 삼겹살보다는 3,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더 비싸고요. 프리미엄 돼지고기집이라고 해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인 차는 김치와 샐러드, 그리고 파절이, 그리고 식여자와 와사비, 뭐 쯔란 등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요. 고기의 온도를 맞춰줄 수 있는 플레이트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 물도 생수를 주시네요. 처음 방문이라고 하니까 직원분이 돼지 어깨를 추천해줬습니다. 어깨가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뼈가 있으면 같은 중량이라 하더라도 고기 양이 얼마 안 되죠. 역시 소고기 전문가답게 목살을 시킵니다. 세팅되어진 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샤브샤브. 아, 샤브샤브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잘라주십니다. 명이나물과 파프리카, 할라피뇨 등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토마토 소스로 양념된 파프리카인데 피자의 피망 맛입니다. 샐러드는 생각하신 그 맛이고요. 서비스로 주신 샤브샤브용 돼지고기인데요. 일단 비주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목살이 먼저 나왔습니다. 파, 버섯, 꽈리고추, 목살의 구성으로 야채는 처음에만 나옵니다. 야채 같은 경우는 주문하실 때 추가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고기를 굽기 시작하면 직원분이 소금과 후추를 자동화 기계로 뿌려주십니다.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면서 샤브샤브를 해드시면 될 것 같아요. 샤브샤브용 고기 두 척.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배추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맛보다는 서비스니까요. 거의 다 익으면 직원분이 오셔서 잘라줍니다. 다른 것보다 비싼 돼지고기집은 고기의 질도 우선이지만 가격에 맞는 서비스와 분위기를 보고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고기가 다 익기 전에 소스를 세팅해 놓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그냥 취향대로 드심 될 듯해요. 아, 그렇죠. 이건 안에 편기치더라도 저희 거 다 주셔도 돼요. 네.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된장찌개는 특색이 있거나 하지 않고 그냥 국물향이 게 육수를 쓰시는 듯해요. 국물이 시원했어요. 목살의 식감이나 육즙은 괜찮았습니다. 고기가 슈퍼 골든 포크라고 하죠. 첫 번째 목살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습니다. 명란 계란찜도 시켰는데요. 명란과 계란찜 잘 섞어 드세요. 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듀럭 오겹살을 시켰는데요.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처음 출근한 알바분이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연속된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불판을 갈면서 야채도 거의 다 떨어뜨려가지고 먹을 게 이제 없어요. 보시면은 고기가 다 익기 전에 자르려면 그냥 우리 테이블을 고기 굽는 실습 테이블로 만들어버립니다.
보다 못한 소고기 전문가가 한마디 합니다. 제가 지금 이직해서 그쪽에 실수를 얕에 손실이 받았는데 얕에 보다라고 하죠. 이때부터 알바분도 멘붕이 온 건지, 아니 그리고 뒤쪽에서 점장이 분명히 이 상황을 봤는데도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갑니다. 진짜 이때부터 기분이 엄청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썰어놓은 거 보시면은 크기가 제각각인 고기 모양입니다. 어찌됐던 분위기나 맛은 이미 버렸습니다. 잘라놓은 크기를 한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수저보다도 크고, 한입 크기와 직원이 잘라놓은 고기의 크기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아직까지 이빨이 튼튼하니까 한 덩이는 충분. 다른 유튜버분도 1년 전에 서비스가 개선되었음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바뀌진 않은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볶음밥도 시켰는데 분명히 이쪽으로 놔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못 듣고 간 건가 무시하는 건지 그냥 가십니다. 뭐 바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기분이 나빠져서 마시고 먹고가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뭐 이 정도 볶음밥 어디서든 먹을 수 있죠. 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호를 3명이서 봅니다. 어찌됐든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프리미엄이라. 여기 어떠신 것 같았어요? 소고기 전문가님은? 사실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던 게 고기 굽는 사람이 오늘 처음 출근을 했대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아예 못 구워. 야채도 막 태우고 떨어뜨리고 해서 내가 야채를 좀 더 달라고 그랬더니 와서 하는 말이 야채는 추가하셔야 돼요 딱 그러는 거야. 제가 그냥 지금 이직해서 지금 그쪽에 실수로 야채 손실이 받았는데 야채 더 달라고 하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좀 참았어 일단. 아, 참는 거 보이더라. 고기를 구울 줄도 모르고 자를 줄도 모르고 고기를 갖고 난도질을 해놓길래 오늘 처음 나왔다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고깃집은 고기를 구워주는 사람들의 몫이 되게 차지를 많이 하거든. 그렇지. 고기도 중요하지만 고기를 어떻게 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아. 근데 아무리 맛있고 좋은 부위를 줘도 그걸 맛없게 굽고 맛없게 자르면 그 고기는 맛이 없어. 또 황당했던 게 그 직원이 굽고 있는데 초보니까 오늘 처음이니까 자기가 어깨너머로 지나가면서 봤어. 근데 말도 안 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서 실습을 하는 거야. 오겹이니까 이렇게도 익혀야 되고 저렇게도 익혀야 된다라는 실습을 했는데 와 진짜 나 그때 아니 우리가 무슨 실험체야? 그렇지. 자기 기분 나빴지. 내가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친척이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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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너?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와가지고 가르친다라는 게 뭐지? 저 점정도 CS가 안 돼 있는 거 비싼 돼지고기 집이잖아. 둘이서 10만 원 정도 나오는 집이거든? 나는 여기 우리는 서비스 받으려고 오는 건데 서비스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고깃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직원을 처음에 뽑으면은 고기 굽는 트레이닝을 일주일을 시켜. 근데 지금 구울 줄 아는 직원 하나에 점장 하나에 오늘 처음 나온 알바 이렇게 세 명에서 지금 보니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런 거 관심도 없었는데 근데 점장이 완전히 손님들 피해 다니기 바쁘더라고. 다 폐업들을 하고 휴업들을 하니까 문을 닫는 데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할 데가 없는 거야. 여기는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안 쓰는 거야? 왜 안 쓰고 왜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을 갖다 고기를 굽게 하고 나는 좀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왜냐면은 저 가격을 받으니까 손님들한테. 우리가 7천원짜리 6천원짜리 국밥집 가가지고 이런 컴플레인 안 하잖아.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인이 힘들게 장사하는 집에 가서는 정말로 머리카락 나도 우리가 몰래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적 9번이나 있었어. 그치? 내가 그치. 따지고 싶었어도 자기가 하지 말자 그랬지. 지금 당장 여기가 음식이 맛이 없고 서비스가 불쾌했으면 그걸로 그날로 끝인 거야. 자,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한 돼지고깃집, 아 프리미엄 돼지고깃집이죠, 신도땡땡을 방문을 해봤는데요. 이곳에서 저처럼 느끼고서 나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아무리
고기의 맛이 좋아도 그에 맞는 서비스가 좋지 않다면 아마도 다시 방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